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1월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하겠다는 건데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 여야 간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윤선영 기자. 네, 윤선영입니다. 네, 윤 원내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윤 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최대한 빨리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여당에서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조금 전 국회에선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소속 지자체 등 지자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 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지금 내년 예산안 심사를 본격 시작을 하죠. 그렇습니다. 예결위가 이번 주 내내 전체 회의를 열고 604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나섰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합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두고도 여야 갈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결위는 오는 15일 예산 소위 심사를 거쳐서 29일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뉴스 윤선영입니다.